2005년 배우 조승우는 영화 마라톤과 관련하여 자폐아 연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때마다 운동복 입고 뛰느라 겨울에 땀 빼는 게 힘들었어요. 라는 대답으로 질문한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었으며 자폐아처럼 한번 포즈를 취해달라는 한 기자의 요청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정색한 뒤 자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도 없는 짓이다 라고 하며 훗날 화를 낸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그는 어떤 패턴이나 정의로 자폐를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밈없이 세상과 만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방귀는 나가서. 방구는 나가서. 그렇지.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요. 나를 지켜주니까. 점심 메뉴는 시금치국, 멸치깍두기, 계란찜, 오뎅볶음, 동그랑땡 케찹 찍어. 머리 안 감으면 비듬 생겨.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 고맙다. 코치 선생님, 열 바퀴 다 뛰었다요. 얼룩말, 임신 기간은 1년 정도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갖는다. 어린 새끼는 생후 즉시 달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오르챙이 배. 어? 오르챙이 배.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건배. 건배. 쭉 들이켜. 쭉. 끝나고 4시까지 저 앞에 관광버스로 와. 오늘은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오늘은 10월 10일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초원이 잃어버렸어. 동물원에서 초원이 잃어버렸지. 엄마가 손났지. 배우 오정세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촬영 당시 오정세가 연기를 못한다라는 비난은 괜찮지만 내가 잘못 표현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며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한 시청자가 이 장면의 상태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에는 분장 외에도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드라마 속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그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오정세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의 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죠. 타고 싸우렸어요. 이거 지붕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도단한 불판이 특징이며 주라기 후기에 그때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미없게 얘기했지. 네가 재미없게. 똑같은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지. 인기가. 행복한 게 싫어서 괴롭혔대. 그 아줌마 진짜 나빠. 배째! 배째 몰라 배째. 동생이니까 겁쟁이. 동생이니까 형만 믿어. 형만. 동생이니까 무섭지. 동생이니까 내가 보호자야. 보호자. 얼마 줬습니까? 100만 원 넘어요? 다가에 얼마 있어요? 돈 많습니까? 거짓말에 나쁜 걸 했는데. 거짓말 내가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에 나쁜 거고 속임수고 경찰에 잡혀간댔지. 양치기 소녀 나쁜 놈. 거짓말을 했으면 혼나야지. 내가 죽 가져왔는데 죽. 이럴 때수록 꼭꼭 씹어야 채 안 하지. 옳지. 착하다. 옳지. 착하네. 오늘 잘 먹는다.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근데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너는 네가 지켜. 나는 이제 바빠. 안녕. 울지 마 상태야. 고마워. 어? 강태 고마워. 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배우 박은빈은 잘못된 모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진단 기준을 직접 공부하며 의학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연기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자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랬기에 그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캐릭터에 접근했고 덕분에 사랑스러운 우영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특이사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읽어보셨습니까? 소설에서 향고래는 백경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향고래의 몸은 대왕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왜 감춰져? 진수형고래는 이주성 동물입니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 입니다.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전문의 장점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격리한 상태에서 통행자의 출입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에요.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어요.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남의 말 따라하기, 엉뚱한 소리,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솔직한 말 같은 거요. 김밥 속의 햄 바꾸셨습니까? 맛이 별로입니다. 친하다의 정의가 둘만 있을 때 나누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사이라면 친해. 권민우 변호사는 스스로 밥상 차려본 적 있습니까? 이준호 씨는 저랑 결혼하셔야 돼요. 아, 이젠 자기야,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도 위반이란 교통법규상 제한된 속도 이상의 속력을 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했으니까. 배우 박정민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 촬영이 시작되기 전 3개월 동안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폐에 대해 무언가 특별히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졌고 그저 자기 세상에서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 모습 그대로를 관객에게 전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박정민은 진태라는 인물이 느끼고 있는 행복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덕분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연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아지. 안녕하세요. 조용히 있을게. 조용, 조용, 조용. 아이언맨이야 뭐야? 맨날 그거 왜 씁니다? 아파요. 때리면 아파요. 그래도 형 생기니까 좋지. 네. 화장실. 뭐? 화장실. 안녕하세요. 야, 저 불. 야, 뭐 중국집도 아니고. 너 짜파게티 잘 끓이지? 짜파게티 요리사. 피아노로 춤 재밌냐? 네, 좋아요, 피아노. 고장났어요. 누구야? 형이에요, 좋아 형. 안녕히 계세요. 형이 시작하면 이제 네가 한번 해봐봐. 형이 이제 시작하면 잽잽. 야, 잽이에요. 자, 형은 이쪽 맡을 테니까 넌 여기서만 나눠줘. 네. 알았어? 하나 더 먹고 싶어요. 5,900원이에요. 징거버거 세트. 감사합니다. 너 한가율 알아? 한가율 이뻐요. 그 복지관에 있는 친구님? 한가율 예뻐요. 뭐라고 좀 해봐. 여기 한가율, 진짜 한가율. 한가율 예뻐요. 에이. 아가씨. 한가율 예뻐요. 이 외에도 진심을 다해 자폐 스펙트럼 연기에 임한 여러 배우들이 있었는데요.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배우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물어볼 땐 끝을 올려야지. 물음표를 느껴야지. 지우 꿈이 변호사였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가잖아. 가잖아. 가고 있잖아. 가자. 형이랑 몇 년 같이 살았어요? 10 20년 20 누구랑 살고 싶다고? 형아랑 살고 싶습니다. 누구랑 살고 싶다고? 강세하. 강세하가 누구야? 형아. 형아 혼자 안 돼요. 형아 혼자 안 돼요. 형아 혼자 안 돼요. 볼링 좋아해요. 볼링. 우유마 탄산음료 밀키스. 밀키스 대용량이다. 어? 앉아. 마키스 사랑해요. 마키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시 구항동 23-12 송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온 레지던트 1년차 박수현입니다.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